자, 하나, 둘, 셋. 편집점. 편집점. 야, 이거. 이야. 뭐야, 갑자기. 뭐야. 아, 너무 방송에 익숙하다 보니까.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이거 음주 전후. 이것도 어디서 협찬받아 왔나? 줄로 먹을 거야? 아니면 깔라마시 소주 먹을 거야? 나 깔라마시 소주. 깔라마시 소주 협찬받을 거야? 그렇지. 아니야, 이거 옛날 별명이 뭐야? 협찬봉기 아니야, 협찬봉기. 노브랜드에서 사온 거야. 아, 이건 사온 거래. 선임이 소주 할 때 먹어야지. 갑자기 왜 나 챙겨주네. 촬영할 때 핸드폰 보고 이런 건 돼요? 상관없지. 전혀 상관없지. 뭐야? 그래도 뭐 협찬 받았네. 뭐야? PPL이네. 삼성에서 받은 거야? 아니 그래도 이게 나는 카메라가 있으면 괜히 핸드폰도 못 보겠어. 하자. 야, 반갑다. 야, 또 이렇게 만나네. 돌아간 거죠? 이거 돌아가고 그쵸? 있지. 어디를 돌아간 거야? 뭐 잠깐만. 환승이야? 한 잔도 안 먹었어. 어제 많이 먹었어. 일은 들어오냐? 어? 일은 하냐? 이거 하잖아.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오. 그러니까 내가 형 개인기 준비하라고 그랬잖아. 구독? 좋아요? 너무 반갑다, 형. 형을 보니까 너무 좋아. 얼마 만에 보는 거지, 우리? 이 형을 어떻게, 연락이 어떻게 닿았냐면 할 때 전화가 온 거야, 나한테. 지금 잘 지내냐? 어? 아까 와, 이 형이 갑자기 나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구나. 진우가, 잘 지내지? 그래. 코이표 구할 수 있니? 이 형이 그것 때문에 전화했구나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? 막 얘기하다가 요즘 뭐 여행사에서 일을 한대. 응? 배우 생활을 잠깐 접어두고 그래서 안 되겠다. 만나야겠다. 그래갖고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된다. 형을 사람들에게 노출해야 된다. 형은 너무 SNS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. 아무것도 안 해. 그래갖고 어디다 노출시킬까 하는데 아, 또 유튜버에. 아, 네가 지금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. 아, 그치. 아, 그러니까 진우가 너 생각 많이 하더라고. 나 생각 많이 하지, 형을. 공경이 우리 둘을 걱정하듯이. 그래서 형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. 근데 내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얘야. 구독. 좋아요. 이 형이 유튜버로서 너무 잘 나가. 아, 잘 돼. 구독자 8만이 아, 8만이 된 것도 너무 웃겼어. 군복 입고 올랐어, 이 형이. 군복 입고. 야, 오늘도 군복 입고 만났으면 더 웃겼지. 그래, 아니, 네. 군복 안 챙겨왔어? 이따 환복해야 되는데, 이따가. 안 챙겨왔냐? 군복이 있어? 나 챙겨왔지, 군복. 이 형 굉장하네. 진짜? 진짜 크리에이터네. 뻥이지. 아, 속았어. 아, 요게 요즘 인터넷 시장. 이게 와. 이 말은 이제 몰카야. 아, 내 주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와, 대박. 와, 깜놀. 와, 야, 와 이게 백봉기 TV구나. 와. 난 그래서 백봉기 TV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. 이용주 씨입니다. 예. 오랜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. 좀 이따 이용주 씨 연기 한번 보시죠. 너무 반갑다, 형.